무슨 힘에 이끌려 또 한 해를 살 것인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믿음의 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확신에 서 있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유대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강하게 결속만 되어 있다면 행복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믿음의 힘에 한 해를 맡기시길 바랍니다.